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플톤에서 제작되는 하이무 페달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하이무인지 히무인지 하이엠유인지 이 찾다가 이 유튜브 들어가서 플톤을 리뷰를 하는 영상에는 외국 리뷰어들이 모델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이무인지 히무인지 하이엠유인지 분명히 들릴 것이다. 들어갔는데 그 연주 영상들만 몇 편 있고요. 이렇게 모델명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저희는 지금 하이무라고 명명을 하고 있지만 이 모델명을 아 그건 아니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스케이크 디바이시스의 이 히주미타스 저는 히주미타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일어를 잘하시는 분이 이 히주미타스가 맞다. 아 히주미타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모든 제품 저희가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펙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이 문지, 히 문지, 하이 에뮤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이 무라고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톤 커스텀샵 하이무 페달은 새로운 수준의 지속력, 터치 감도 그리고 명료함을 제공하는 디스토션 퍼즈 페달입니다. 기타 본체의 볼륨과 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택이 강한 디스토션부터 올드한 퍼즈 톤까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개의 뉴 올드스탁 풀사이즈 JFETS로 구동되어 앰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풀톤의 외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이펙트의 디스토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EQ 이펙트의 각 음역들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EQ 노브와 함께 사용하여 베이스 주파수를 강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트윈 리버브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을 했고요. 일단은 베이스는 민 제일 적게 설정한 상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스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좋습니다. 스위치를 변경하고 볼륨은 제가 조절할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톤 EQ 노브를 제가 연주를 하시는 내내 돌려볼 텐데요. 볼륨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조금 조심하면서 그 대신에 이거는 중앙으로 둬볼게요. 네. 딱 중앙
가보겠습니다. 변화무쌍하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시대를 오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하이가 세지면서 일정 부분에 적당한 밸런스로 가게 되면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들다가도 하이로 점점 꺾이게 되면서 마치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죠. 듯한 올드한 퍼즈 사운드도 연출이 되기도 하고 저음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가 좋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퍼즈 사운드 그리고 이제 꺾여서 이제 저음 쪽으로 엄청 가게 되면 굉장히 두껍게 이 밀어붙이는 듯한 사운드의 퍼즈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어서 연주자들이 진짜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만 가볼게요. 서스테인을 좀 줄이고요. 네. 네, 쳐보시면 굉장히 양질의 디스토션 사운드도 연출되고 있고 좀 더 줄여볼게요. 네. 혹시나 이건 뭐 야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가 나던 애가 이런 소리 나면 그죠? 재밌죠. 변화무쌍하네요 이 친구는. 저희가 이 풀톤의 이펙터들 굉장히 많이 다뤄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퍼즈들을 만났어요.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퍼즈의 진심인 브랜드가 이전에 문득 기억나는 거는 버팔로 FX. 그죠. 버팔로 FX가 디스토션과 퍼즈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였고 이 풀톤만큼 이렇게 퍼즈의 진심인 브랜드가 비트로닉스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있겠지만 저는 조금 놀라운 점이 뭐냐면 당연하죠. 그래야지만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나오는 퍼즈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겹치는 구간들이 별로 없어요. 겹치는 구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다른 제품을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되는 맞아요. 상황을 정말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이무 역시 다른 풀톤의 퍼지들과 비해서 전혀 뒤처지 멋진 개성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풀톤은 현 PD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진짜 겹치는 페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컬렉팅적으로 모아도 되지만 정말 그 만약에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사운드가 풍부해질까? 그리고 뭐 다른 지점을 봤을 때는 뭐 내가 가진 장난감들이 얼마나 내용이 되게 알차게 모아져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펙터를 사다 보면 때때로는 최근에도 좀 많이 방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그 겹치는 페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달랐지 계속 비슷한 페달 형태도 좀 많이 띄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앰프에서 충족이 되는 거를 뭐 페달로 산 것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거는 이거 좋아 이거 저거 좋아 샜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페달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뭐야 다 겹치잖아 약간 이런 페달들이 되게 많았어서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좀 약간 큰맘 먹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잉여로 있으니까 네네. 페달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저도 좀 줄였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페달을 이제 저도 이제 구매할 때는 겹치지 않게 구매를 해야겠다고 되게 좀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풀톤의 이 디스토션과 퍼즈 계열은 정말 겹치는 게 거의 없구나. 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구나. 그쵸.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샀을 때 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풀톤의 하이무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저는 하이무 아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예, 반전 매력 이렇게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반전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와일드할 것만 같았던 이 친구가 이제 로그인으로 왔을 때 들려주는 그 따뜻한 톤은 방금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그 톤은 좀 잊을 수가 없고 이거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나? 정말 이 친구는 그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른 한 줄평이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하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노브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대로 오갈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 멋있는 디스토션 퍼즈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